안녕하세요. 엉터리 다육맘입니다. 오늘 날씨 무지하게 좋습니다. 지금 하우스 온도 27.3도,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고요. 오늘은 우리 딸이랑 요거 황금색 한번 보이시죠? 요거 햇빛을 보이면 더 황금색으로 변하고요. 꽃을 피우면 완전 황금색입니다. 완전 반할 만한 황금색이고요. 오늘은 다리맨이라는 요거 항아리 꿀단지에 있는 이거 묵은 거거든. 한 2년 황금색 된 건데 진짜 짱짱해요. 근데 요거는 저 애기들인데 요거는 요거 지금 풀분 여기다가 옮겨서 황금색은 밭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요거다 옮기고요. 얘도 황금밭을 만들어 보려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개는 두 포트는 이 적심해 가지고 그냥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그냥 흙에다만 뿌려 놓으면 얘들은 진짜 성장 각입니다. 너무너무 잘 커요. 그냥 잘라 놓기만 하면 요거 보여 드리려고 오늘 영상 찍습니다. 요거 황금새던 사과풀분 요거 한 18cm 되나요? 여기다가 옮겨 심을 겁니다. 밑에다가 중간마사 팍팍 넣어줘요. 팍팍 팍팍 집어넣습니다. 얘가 화분이 좀 커서 많이 넣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거 지금 배양토가 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키울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흙을 넣습니다. 배양토 요거는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빼서, 짜잔, 오우. 요렇게 반 정도만 잘라서 그대로 놓습니다, 얘들은. 이렇게. 요렇게 해서, 가운데다가. 요렇게. 이렇게 놓으면 얘네들이 줄기에서 뿌리를 내려요, 얘들은. 그래서 좀 이렇게 배양토로 좀 많이 하셔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은 지들이 다 여기 뿌리로 해서 또 퍼쳐서 이쁩니다. 이렇게 뭐 돌을 뭐 소림마사로 이렇게 좀요 가에만 살짝 할게요. 애들이 왜냐면 뿌리 내려고 흙이 좀 있어야 돼서 여기 보이는 데만. 배양토 모여도 괜찮습니다. 얘도 뿌리 내리는데 이렇게. 요건 이제 소림마사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들이 이제 줄기 여기 뿌리가 뻗어서 얘들 아마 이제 이렇게 꽃밭이 되지 않을까. 황금새덤 굉장히 큰 화분이죠, 얘들. 네. 눌러 쓸수 있어요. 아, 지금 여기 꿀단지 화분에 있는 거 이거는 한 2, 3년 묵은 건데 얘들하고 만져보면 얘는 좀 말랑말랑하고요. 얘는 짱짱합니다, 아주. 2, 3년 묵은 거라 여기 빨간 빛도 나고, 요것도, 요기다 좀 옮길 생각입니다. 옮겨서. 얘들도 한번 예쁘게, 꽃밭을 지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빠지는 거는 얘네들이 뿌리가 그렇게 깊진 않아요. 얇아서 뿌리가 이게 짧기 때문에 그냥 쏙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핀셋으로 그냥 빼면 돼. 뿌리가 얇아서. 그래서 요것도 지금 중간마사 꼭 채워 놓습니다. 요게 화분이 재보니까요 외경 14.5네요. 내경은 13.5인데 요게 14.5는 중대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가득 채웠고요. 요거 얘네들은 뿌리가 뭐 인삼뿌리처럼 그렇지 않아요. 야리야리해 가지고 배양토를 좀 많이 섞는 게 성장시키는 건 괜찮죠?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흙을 배양토를 팔때 배양토를 많이 섞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빼서 밑에 좀 접어줘 봐. 뿌리가 실었나보다. 이건 실하네. 이게 이제 한 2, 3년 겨울 나니까 뿌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실한데 얘네들이 아주 얇은 뿌리예요. 다른 거뭐 수종류는 인삼뿌리처럼 됐잖아. 얘네들이 야리야리해가지고 성장도 잘 되고, 또 아기들도 많이 적어져. 적심해놓으면 뭐 얘들 금방 또 성장해서. 그리고 이게 월동으로 들어가 보니까 얘들 월동 한 겁니다.
겨울에는 다 죽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봄 되니까 이렇게 다 이쁘게 또 자라 있네요. 혼자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우 황금새돔은 진짜 이게 정말 이쁩니다. 진짜 이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이뻐요. 꽃 피면 완전 노란 황금색으로 물결이 막. 그리고 우리 딸이 한번 이렇게 좀 큰 데다가 해서 꽃밭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봅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우짜라 있잖아요. 요런 거 밉다고 냅두지 마시고요. 요거 적심해가지고 또 가족수 한번 늘려보는 거 또 찍어봅니다. 요 밑에다가는 이렇게 중립마사를 좀 깔고요. 위에다는 이렇게 소리 저거 배양토만 뿌려줍니다. 위에다가 그래야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채워놓고요. 여기 가위는 소독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뿌려서 살짝 오늘 소독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 잘라서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가위로 보실래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가에서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잘라서 놓으면 지더리 이렇게 해서 잘라서 오해만 얘네들이 우짜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짜라면 이렇게 그냥 오해만 잘라서 흙에다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얘네들이 이 줄기로 뿌리를 또 내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얘들이 진짜 여리여리해서 안 크는 것 같은데 생명력 진짜 강합니다. 겨울에도 얘들 월동하는 애들이에요. 황금새돔은 그래서 마른 듯이 보여도 겨울 나고요. 죽었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거 죽은 줄 알고 다 버리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이제 봄에 이듬해 이렇게 나오면은 한 4월달 이게 많이 자라잖아요. 그때 이제 적심해가지고 이렇게 배양토에다 그냥 가위로 잘라서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아 잠깐만. 아 요거 이제 적심하시기 전에 여기 지금 이 마른 배양토잖아요.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살짝 뿌려서 잘라서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지금 나머지 잘라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아직 진짜 애기라 이렇게 던져만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 달 뒤에 영상도 찍으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뿌려놨잖아요. 이 옆에서 뿌리가 또 나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요거 이제 날짜 적어서 한번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뭐 아무 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한 달 뒤에 이제 물만 이게 좀 말랐다 싶으면 갖고 뿌려주면 얘네들이 지금 줄기가 진짜 머리카락보다 약간 굵어요. 약간 그래서 물은 좀 수시로 좀 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들은 너무 얇아서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은 한 달이나 한 보름? 요새 날씨가 좋으니까 한 열흘이나 보름 뒤에 아마 뿌리가 내리지 않을까 싶네요. 요 영상도 추후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